예, 시사 전망대 시간 시작합니다. 자, 이번 1부 시간에는요,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와서 유족회와 4.3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사과의 자리를 가졌었는데, 근데 이 자리에서 좀 소동도 있었던 모양이고요. 잠시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제가 제주 4.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. 유족 여러분들도 다 의심했습니다. 당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와서 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. 솔직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들 다 의심했어요. 당의 입장을 제가 갖고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. 또 지금 그 점을 꾸짖는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아니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지금 이거 어떻게 공식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?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회장하겠습니다. 나 시도 이런 사과를 뭐 알아들입니까? 이런 사과를 당 시도 입장 놓고 쇼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사장님, 네. 저 지금 그 큰 소리 나오는 장면은 전부 다 그 이사장님의 목소리죠. 예, 제 목소리입니다. 예,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? 지금 유족분들은 이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이번 4.3 추념식에는 뭐 서북 청년단 이런 이름을 뭐 개성하겠다는 이런 단체가 와서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. 사삼과 관련된 왜곡이나 편매 발언 이런 분들이 좀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. 예. 그러면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듣고 싶었다. 이런 김재원 거죠. 최고위원의 개인 입장도 있지만은 네. 당 차원의 입장이 네네. 뭔지를 듣고 싶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당 차원에서 뭐 재발방지 약속이 있든지 예. 뭐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. 하지만 예.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 없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. 자, 변호사님께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김동현 이사장께서 화가 나셨던 저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오히려 이제 사과의 형식이나 방식,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를 사전에 공지하고 모여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을 안 취했으면 어땠을까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하러 오신다고 했다면 직접 유족회를 찾아뵙고 인사를 예. 드리고 평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도 한번 직접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입장의 사과의 방식에 더 맞지 않는 것이냐. 유족분들이나 제주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4.3과 관련된 이런 왜곡된 발언들은 국민의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.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좀 듣고 싶은 거예요. 과거에 그 뭐 대단히 극우적이고 왜곡된 현대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결별해야 돼요. 그게 사는 길입니다. 근데 그 결별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네네, 말씀이신 그런 거죠. 거죠. 그리고 근데 막 자꾸 뭐 자기 당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지 말고. 예, 예. 자,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다 치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입장을 이제 그 이상은 안 밝힙니다. 사상과 관련해서. 다만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역사 문제는 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. 이것은 4.3이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촉발됐다는 그 인식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그 말로 다들 듣고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뭐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서 태용호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분도 좀 징계가 논의가 될까요?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? 제주 4.3 사건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 인식의 차들이 좀 있어요. 인식. 그게 어떤 인식의 차이냐 하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13일인가요? 네, 9월 24일인가요? 23일. 예. 그때까지 그 전체에 대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제주 4.3의 정신인데요. 예. 1948년 4월 3일 날 예.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예. 그날을 염두에 두고만 말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.
그때 이 인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징계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그 폄훼의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, 이게 예. 중요하다는 것이고, 그 사상의 자유시장,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예, 예, 얘기할 알겠습니다.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. 예,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보수정당의 그 사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지요. 그리고 4월 3일은 무장폭동이 아니고 정당한 저항이었고 저는 항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당시에 사상이 생각해보세요. 1947년 3월 1일에 발포 사건 이후에 30총파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압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은 예. 상당히 많이 인내했고 예. 참았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예.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. 그래서 4월 3일을 무장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5월 10일 단독 단선을 반대하는 반대, 회의에서 예.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잖아요. 그런데 그게 남로당, 제주도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.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그게 많은 분들이 그 관련된 분들의 증언이나 예. 관련된 기록에도 나와 있고 미군정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상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랫동안 제주에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제주족 공동체주의 가 스스로의 어떤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이 있다.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 지시인데 이건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. 팩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.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에 대한 왜곡이고 폄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예. 근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47년 3월 1일 이후에 총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알고 예. 있습니다. 그런데 4월 3일 날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면 그게 왜 4월 3일이어야 되었는지 예, 예. 그다음에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저항이라고 예.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저항이라는 말씀을 저도 받아들인다면 항쟁 예. 예. 그러한 방식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요. 남로당 제주도당의 사실상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도당위원장이 축출되거든요.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예.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주체 세력이었냐 아니었냐에서도 좀 차이가 네. 있는 것 같고요. 두 분의 예.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시각들 여러 이 4.3에 대한 시각들이 사실 두 분의 말 속에 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얘기가 좀 이루어질까요? 두 분의 생각 차이를 들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아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예. 사실 그 저희 당원 당규 외에 윤리 강령과 윤리 규정이 있어요. 예.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. 아 그거는 있고 예, 그럼 태용호 위원은 예, 태용호 위원과 관련해서는 그 윤리 강령이나 윤리 규정에 비추어 봐도 예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도 또는 잘못된 예, 예.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느냐를 놓고 예. 볼 때 사실 징계 대상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하나를 제대로 이제 평가하고 예.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삼주의인 제주도민들이 계속해서 아 보수 정당이 정권 잡으면 사삼을 계속 흔들겠구나라고 예.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없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두 분의 인식 차 잘 들었습니다. 사실 우리 사회의 또 인식 차이기도 합니다. 앞으로 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. 그 내용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 마무리하고요.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